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 소장님 오늘도 옆에 함께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이 성공적으로 좀 가는 것 같네요. 희망 그 공모가도 상단 딱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웹툰 주가들이 뭐썩그 하진 않은데 어쨌든 웹툰 네이버 웹툰 정도는. 근데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죠. 이게 정말 최상의 타이밍은 코로나 때 상장을 갔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 뭐 이게 다 사후 해석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예측을 해야 돈을 버는데 예측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네. 다 워렌 버핏이 됐겠죠. 운이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사후 해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전 예측 같은 거보다는 사후 해석이 편합니다. 네. 그 자꾸 예측을 요구하진 마시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예측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떤가 더 그러시죠. 쉽 그렇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후 해석은 지금 쉬운 게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가 지금 시총 5위 안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뒤쳐져 가지고 막 10위권 밖으로 네. 나가려고 망신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차 기아 구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두 개가 약간 콜옵션, 풋옵션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분명히.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고 약간 기업의 특성도 그렇고 YB, OBB의 대결 구도도 갖춰져서 그렇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대차 기아가 지금 센 상황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길을 못 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런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었죠. 당연히 코로나가 있어서 집에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사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가질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네. 자동차를 타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지 않으니까 손해보험률이 낮아지고 손해보험사가 저기 장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웹툰을 안 보던 사람들까지 집에서 봤었고 네. 그때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아까 손해보험사를 왜 엮었냐면은 자동차랑 엮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합치기 상장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초식으로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뜨고 있는데 거기 이제 메리츠 화재가 있잖아요. 네. 이제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손해율이 올라가서 손해보험사가 좋아요. 근데 지금 반면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웹툰 안 보다가 코로나 때 2주 격리당해서 어쩔 수 없이 웹툰을 깔으셨던 분들은 앱을 지우고 여행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이버 웹툰 상장. 이것은 타이밍이 아주 최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여가지고 여러 가지 상장 뭐 그런 절차라던가 이런 것이 늦춰져서 못해 어쩔 수 뭐, 불가항력적으로 못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타이밍은 뭐 이런 그 언론에 나오는 뭐 빈도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약하다. 네이버 주가는 지금 오르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네. 자, 좀 그러면 이제 안타깝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시대적 상황으로 지금 조금 상장 시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상장을 할 정도면, 뭐, 그럴 만한, 뭐, 우리 웹툰의 어떤 위상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뭐 그냥 쿠팡과 이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두 개를 미국 시장에서 볼수 있다는 그런 약간 재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평가를 낮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일단 타임라인으로 간단히 보면은 미국 법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2017년에 네이버 웹툰이 분사가 되고요. 네. 2020년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그 분사된 네이버 웹툰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그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고 네. 그래서 종목 코드도 WBTN입니다. 그리고 원래 7월 달 정도에 상장 예정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오늘 상장이 되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 1,500만 주 발행하고 3,000억에서 4,000억 수준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뭐 쿠팡은 상장하고 나서 반짝하고 빡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식으로 갈런지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 지분을 100% 보유한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일본 라인 망가도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뭐 K자 붙여서 너무 많이 나와서 K 웹툰에 뭐저 승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댓글에 또 아닌 얘기가 많이 달려서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웹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그걸 왜 지적하신 분들 뭘 지적하냐면 일본의 라인 망가를 운영하는데 카카오는 피코마라는 걸 운영합니다. 카카오의 피코마랑 네이버의 라인 망가가 일본의 여기 웹툰 플랫폼 1, 2위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K 웹툰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 웹툰 플랫폼 안에서 일본의 웹툰 이 팔리는 매출 비중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K웹툰이 일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국뽕이다.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웹툰 플랫폼이 상장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 프랑스 웹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일랜드 그렇죠. 웹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K웹툰이 그걸 다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뭐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웹툰이란 게 2006년도에 PC 시절이죠. 갤럭시 S1이 2010년도인가 그 이후에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PC 시대였거든요. 2006년도에 세로로 길게 편집해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는 만화를 이렇게 읽는 방식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 가서는 뭐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를 이만큼 쌓아놓고 종이책으로 가로로 넘기던 거에서 막 그 애들이 막 코딱지도 붙여놓고 이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세로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자기만의 세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터진 거예요. 근데 네이버 웹툰은 이미 PC 시절에 이거를 구성해놓은 상태고 준비된 자에게 저기가 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여기서 터져버린 것이고 지금은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150개국에 2,400만 명의 창작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를 보유한 이 거대한 플랫폼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피코마가 나중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1위를 먹는 바람에 약간 나이마마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했으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여러 지표에서 약간 갈리고 있긴 한데 네이버 웹툰 일본어 서비스인 라인만과 이용자 수가 1,085만 명이고요. 4월 기준으로 카카오 피코마의 이용자 수가 1,253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2천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게요. 이 얘네 둘이가 1, 2위고요. 월평균 이용 횟수는 피코마가 31회, 라인만가가 26회. 월평균 이용 시간은 라인만가가 매달 4시간 19분, 피코마가 3시간 59분. 그러니까 이용 시간에서 라인만가가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월평균 이용 횟수와 총 지금 가입자 수, 여기서는 카카오의 피코마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K 웹툰 플랫폼이 이 망가, 만화의 원조인 일본 시장에서 플랫폼을 장악해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K 웹툰이 있든 뭐가 있든 계속해서 프로바이더의 그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 지금 AI 시대 맞아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뭐 엔비디아,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경쟁력이 크다는 얘기, 높다는 얘기는 생태계를 이제 자기들 위주로 구축했다라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하신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카카오 웹툰 쪽도 그렇고 결국은 이 생태계를 구축한 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그 약간 분야는 틀린데 비교할 그러니까.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팹리스 회사예요. 그렇죠. 공장이 없는 설계도만 그렇죠. 그리는 회사인데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개발자죠. 근데 개발자가 왜 다른데 그럼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로 안 떠나느냐? 엔비디아가 구축한 곳에서 도구를 이용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이용한 게 너무 편하고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 베네핏이 없으면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장점도 그거거든요. 카카오 피코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니까요. 작가가 웹툰 창작자 수익 모델이라고 PPS, 파트너스 프로피셔 이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원래 기존 작가는 수입이 딱 원고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려주고 나면은 그게 흥행을 하든 말든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1이랑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 흥행했는데 그 작가랑 출연진이 받은 거는 그 일시불 받고 끝난 거예요. 처음에 원고를 흥행하고 나서 받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그러면 그 다음 시즌 걸 집필할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이거를 도입한 거예요. 뭐냐면 온리 원고료에서 작품 내 광고에 참여하거나 유료분을 판매하거나 IP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게임화되거나 애니메이션화되거나 영화화됐을 때 최초의 원작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게끔 이 수익 모델을 꾸려놨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나오면 나올수록 쉐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175만 명이었나요? 이 작가분들이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무리 뭐 말하는 그 배경이 지식 많고 이래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시키면은 화수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작가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작가도 계속 하루 기안84 옛날에 보시겠지만 하루 종일 그 집필의 고통에 시달려 가지고 마감 시간에 겨우 넘기고 이래요. 근데 작가가 많이 확보되면 1번부터 쫙 계속 공장처럼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하나가 터지면은 그렇죠. 다른 작가가 조금 침체했을 때 또 메워주고 메워주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작가를 훌륭한 작가들을 여기 붙잡아두는 이 동인 그게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작년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14편 중에 7편이 이 네이버 웹툰의 IP를 활용한 겁니다. 뭐 저도 본 것들이 있는데 저는 DP2랑 사냥개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다 웹툰 원작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져간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원작자에게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스위트홈2가 성공을 했으면 스위트홈 그 뭐 넷플릭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스위트 홈 2를 처음에 그렸던 웹툰 원작자도 야 나한테도 이렇게 흥행하니까 돈이 들어오네. 나는 그러면 그렇죠. 더 좋은 이 후속작을 내가 그려서 더 노력을 해서 한숨도 안 자고 내가 그려서 흥행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한숨은 자야죠, 그래도. 네, 자야죠. 기안84분 보시면 옛날에 네이버 맞아요. 소속이실 때 거기서 그냥 화장실에서 씻고 자고 했어요. 이게 지금은 성공하셨지만. 그래서 그 네이버 웹툰의 상장 관련해서 그 네이버 웹툰의 대표죠. 김중구 대표가 뭐 회자가 되면서 이분이 뭐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현재 네이버 웹툰이 상장까지 갈 정도로 성장을 예, 그분이 했다. 그분이 평상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 그러니까. 신화를 이룩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현대차는 인도 법인에 상장을 하면서 현대차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에 물론 그 이유만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는데 별로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아까 그게 분명히 있어요. 예. 현대차가 지금 잘 나가면 카카오 네이버가 못 가요. 안타깝지만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안 가길 바라야 되는데 현대차 주분들은 또 미안하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요. 아까 예. 최상단으로 결정됐다고 했는데 기업에서 내놓잖아요. 우리는 18달러에서 21달러 사이에서 결정해줘. 근데 정말 좋게 보면 이 상단을 벗어나서 공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상단으로 그냥 딱 정해졌어요. 21달러로. 그래서 지금 한 3조 7천억 원? 근데 그렇죠. 이게 원래 5조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컨센서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절대 가격은 3조 7천억 원이니까 엄청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5조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 허들에 못 미치니까 이게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을 여러 개 해가지고 이 부정적 인식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중국집에서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 나 이거 분사하면 더 돈 많이 벌겠다 해서 탕수육 전문점, 짬뽕 전문점, 짜장 전문점으로 다 나눴어요. 근데 세 개가 나갔는데 세 개가 다 망했어요. 그럼 그 나눠준 본사는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카카오가 그런 유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메리츠화재랑 메리츠증권을 합쳐가지고 합치기 상장을 했어요. 쪼개기 상장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도 이런 게 이게 약간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라면은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은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기업들 특히 주주들한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해서 자꾸 쓸만한 알맹이들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오너들한테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죠. 세계 축구팀을 내가 호날두 메시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 팀을 샀어요. 근데 호날두 메시가 딴 데로 가버렸네요. 네. 그럼 나는 알맹이가 없는 축구팀을 산 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웹툰도 만약에 이게 빠져나갔는데 미국에서 제대로 혼자 독자 생존이 못 된다. 그럼 괜히 무기 하나만 네이버에서 내빼버린 거예요. 그러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럼 예를 들어 또 이제 이게 또 어려워지니까 네이버가 또 쪼개기 상장할 수 있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이버에서 더 알짜, 네이버 웹툰보다 더 파괴력 있는 걸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핀테크나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아니면 금융. 예를 들어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네이버 핀테크, 네이버 쇼핑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독립해서 쪼개기 상장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얘가 또 독자 생존 못하고 시장에서 이걸 못 받아요. 가치를 못 받으면은 네이버는 이제 내줄 거 다 내주고 이제 본사 딱 알맹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연선택해야 돼요. 지금까지 네이버는 그거에서 약간 시장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대우를 받았거든요. 야 카카오는 저렇게 막 온갖 문어발을 다 쪼개기를 하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해외 사업에 조금 더 카카오보다 열중을 하고 골목상권 침해를 덜하고 예. 아 쪼개기 상장 덜하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릴레이식으로 또 막 네이버의 알짜배기들을 막 상장시키는 흐름으로 가버린다. 카카오의 전철을 밟아버린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로 가기 때문에 조금 우려도가 있다. 우려도. 근데 하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네이버도 제발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국민주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는 건 괜찮은데 국내 주식에 환멸을 느껴갖고 다 떠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막 거래량이 메말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제발 안 벌어지기를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뭔가 좀 대책으로 화끈하게 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을 매일매일 내놓는 것처럼 전 증시 대책을 매일 아침에 네.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밸류업도 사실은 자꾸 이제 절름발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밸류업을 정부가 제도만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금투세 뭐 도입 안 하고 안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식의 핵심은 기업인데 기업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주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